연애가 주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피입니다. 여섯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어제 정규 2집 핸즈업으로 컴백한 2PM, 그들과 함께 싱가포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두 손 번쩍 드시고 따라오세요. 준비되셨나요? 다 같이 Put your hands up. 여기는 싱가포르 공항인데요. 2PM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멋진 리무진을 타고 촬영 현장으로 이동 중인 2PM. 따뜻한 날씨도 그들을 반겨줬습니다. 새로운 신곡의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싱가포르까지 왔는데 해외 로케이션은 처음이라서. 2PM의 첫 해외 촬영 드디어 시작되었는데요. 장난기 가득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멤버들. 그런데 태경군의 모습이 안 보이죠? 긁을까봐 무서워요. 겁나네요. 여기 있었습니다. 직접 스포츠카를 몰고 등장하는 태경군. 멋지게 포즈를 취해보지만 참 어색합니다. 땀까지 흘리는데요. 이번에는 찬성, 리쿤군이 촬영 중인데요. 한가하게 신문을 보고 있는 이 남자. 태경군, 비켜주세요. 참 엉뚱하죠? 촬영 장소마다 2PM을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딜까요? 싱가포르의 주요한 곳들을 모두 볼 수 있는 싱가포르 시내를 감상할 수 있는 관람차인데요. 야경이 정말 멋지죠?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착한 위안군이 손을 흔들어주는데요. 소녀 팬들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순식간에 클럽으로 변신했습니다. 바로 클럽풍 음악인 이번 타이틀곡 핸즈업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정말 신이 난 멤버들, 쉬는 시간에도 쉴 새 없이 춤을 추더라고요. 멋진 뒤태 이 남자 누굴까요? 막내 찬성군입니다. 역시 짐승돌 2PM 하면 근육이 빠질 수 없는데요. 외국인 어머니들도 단번에 사로잡은 찬성군의 복근, 세계가 인정하네요. 나이스 샷! 골프를 하는 이 남자는 뒷모습만 봐도 아시겠죠? 럭셔리 왕자 니쿤군입니다. 이번에는 보트를 타고 이동 중인데요. 엄청나게 좋은 노트들이 많아요. 우영군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이유는? 샤워 장면을 찍기 위해서였네요. 반면 준호군은 뜨거운 포트 위에서 오랜 시간 촬영 중인데요. 어때? 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제 배예요. 여기 제 배예요? 네, 제 배 아니고요. 네. 와우. 네, 이제 오늘 파티예요. 사실 제가 이번에 저 건물도 짓고 있어요. 네, 제가 이번에 짓고 있는 중이고요. 아, 아저씨. 아저씨 왜 청소 안 하고 여기 놀고 있어? 나가. 내 배 안에서 아, 좀 아직 지금 잠깐만 아직 지금 그 얘기가 아직 좀 더 하고 좀 더 와네. 아저씨 좀 있다 오라고 좀 와. 지금 보고 계신 이 배는요 제가 이태리에서 직접 그냥 심심해서 하나 골라온 배인데 한 200억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저기 일단 저 준수 씨는 제가 고용했던 그 어부 중에 한 명인데 대구에서 고기 잡으라고 내가 절로 왔는데 대구에서 고기 잡으라고 내 배 안에서 지금 내 자기 배인 척하면서 야, 지금 야, 2PM 뮤직비디오 첫 해외 촬영은 이렇게 샴페인 파티로 마무리됐습니다. 예,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해외 신경부에서 네.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는데 네. 영광을 생각하고 네. 저희 태지고 핸즈업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P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ut your hands up! 여기는 싱가포르입니다. 예! 더워요. 언제봐도 유쾌한 여섯 남자 2PM.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다 같이 Put your hands up!